보셨어요? 뭘 봤냐? 제가 오늘 저기 목 상태가 조금 그래서요. 그 목에 괜찮지 않은 그 사탕을 여기 안에 살짝 숙여놓고 노래하다가 님들 계세요? 좀 쉬세요. 저도 죽겠구만. 건강하셔야 돼요. 건강하셔야 오래오래 보지. 저랑 같이 만나고 하죠, 200년. 200년! 마지막 순서인데. 분위기가 이래서 내렸습니까? 괜찮다고 해주세요. 괜찮은데 앞에 우리 몬이랑 동현이랑 같은 무대 처음 서는 것 같아요. 노래 잘하죠? 아, 세 분이서 가라고. 박찬민이 빨리 나가고. 박찬민 노래 그만하고 빨리 데리고 와서 세 분이 나가고. 어디 계세요? 어떤 분 같은 분 같아요? 뭐 혹시 모르지 뭐. 불러면 오겠죠? 그런데 제가 준비한 곡이 지금 25곡인데 이거 다 불러야 되게 그런 곡이 너무 많아요. 아유, 우리 앞에는 빨리 저 나가라고 막 이렇게 막 주먹질 하신 거죠? 무서워라! 네. 왜 이렇게 농담 따먹고 놀까 그냥? 제가 어떤 무대든 이런 식으로 23년 이상을 버텼습니다. 세상이 늘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 보일 때가 저는 언젠가 하면 많겠지만 유독 달라질 때가 땀을 뻘뻘 흘리고요. 그 몸살을 심하게 앓고 이제 그 실감 확 흘리고 난 뒤에 비몽사몽 하다가 앓다가 다 깨잖아요. 그때 기억나세요? 그때 이렇게 그 저를 저에게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 느낌 기억나세요? 네. 요즘도 자주 안 좋으시구나. 저는 요즘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몸살을 자주 안 하네요. 원래 제가 자주 했거든요. 몸이 좀 부실해서. 여러분들 사랑도 보니까 자주 안 아프네요. 제가 감사하죠.
뭐든지 좋으세요. 다 좋아요. 그물에. 미련? 그물에. 미련? 그물에 걸리자는 사람처럼. 네.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해볼게요. 옆에 분한테 여쭤보고 소리 치실 때는 제가 좀 소리 좀 쳐도 되겠어요? 옆에 분은 그냥 심성이 고요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. 빨리 여쭤보세요. 괜찮다면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. 예. 이제 저기 어느덧 예. 그 제가 24곡을 하고 한 곡이 남았거든요.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공식적인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? 뭐 모니 뭐 저기 그리고 아무도 안 돼? 아무도 안 돼? 난리가 났네? 아무도 안 돼? 아무도 이거 뭘 할지 몰라요. 춤추면 할 거 아니야? 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물러갈게요. 조금 전에 제가 기타 치면서는 사탕을 탁 떨어뜨렸어요. 여기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촬영을 할 때는 침이 탁. 야, 오늘 뭐가 많이 떨어지는지. 그래도 좋아요. 좋습니다.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공식적인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물러가는 척 하겠습니다. 어느 목소리가 사랑?